경범도 장군에 대하여 경례.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념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봉오동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낸 전쟁 영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해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대한 독립 또는 대한 해방을 보지 못하고 2년 전에 이국 땅에서 쓸쓸히 쓰러져 가신 홍범도 장군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전에 겨우 유해를 모셔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책략을 도모하기 위해 홍범도 장군을 흉상을 제거하고 서훈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결코 대한민국 역사와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할 매국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즉시 철회하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또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독립전쟁에 대한 훼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